라면, 이거 건강식품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나트륨도 뭐 많은 거 알지. 하지만 최근 발표된 식약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중에 나트륨 1등이 누구냐? 봤더니 진라면 순한 맛이래요. 2등은 진라면 매운맛, 3등은 진짬뽕. 큰 차이 안 나겠지만 어떻게 약간 실망인데? 같은 라면이라고 해도 봉지형 국물 라면일수록 나트륨이 많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스프 반만 넣어라라고 했던데 이거는 조금 어렵겠는데.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돌리거나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요. 나사 인턴 출신이 만든 이 커피 머신은 탐사 로봇에도 쓰이는 나사의 컨트롤 시스템에서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데기에는 나사의 금속 세라믹 나노 입자 기술이 들어있고요. 어쿠스틱 기타에는 특수 진동 분석 장비와 유리섬유 합성물 기술이 쓰였다고 하네요. 나사는 우주기술을 지구에 삶에 쓰려고 50년 이상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해왔다고 해요. 링크 달아줄 테니까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히어로 영화에서 여성 히어로를 보는 게 여자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가 함께 진행한 이 연구에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모두 성별이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꼽았는데요. 특히 10대 소녀들 반 이상이 TV에 나오는 캐릭터 중 자신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강한 여성 캐릭터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히어로는 용감하고 리더십 있는 캐릭터잖아요. 응답자들은 여성 슈퍼 히어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미디어에 긍정적으로 보여질수록 아이들도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더 생각할 수 있겠죠? 택시 요새 시끄럽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생존권을 침해한다 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간 스타트업에서 카풀 서비스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미 카카오 택시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든 카카오가 들어온다는 거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만 가능한데 이게 법으로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카풀이 되면 사실상 택시 사업이 휘청할 수 있는 거죠. 택시 기사들 입장에선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위협이고 나중엔 아예 일자리까지 잃을까 걱정인 거예요. 국내 택시 이용 요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무척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부 기사들의 심야 시간 근거리 승차 거부나 불친절함 때문에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재안을 내긴 냈는데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어느 쪽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양측 안을 나누기 이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논의와 논란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